거기에 참 잘 받았어요. 같은 교인이 상담, 좀 어려운 상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좀 어려운 그런 관계 딱 스톱시키고 상담자에게 권해래요. 상담자에게 담임 목사 하지 말라. 미국 사람도 껄끄러운 거 상담해주면 좀 이따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거의 안 될 걸 그러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만드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힐링한 은사자가 있잖아요. 또 전문 상담자가 있잖아요. 전문 상담자. 또 영적 상담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귀신 쫓아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에서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할 건지 담임 목사 가능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자도 이게 귀신인지 정신질환인지 정신질환은 빨리 정신과 의사에 보내고 거기에 강요를 하지 말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으다가 함정에 빠져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에도 그런 분이 많으시니까 상담 간단한 것만 하고 심층 상담 또 귀신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같이 기도하시고 은사 나타시는 분 힐링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저는 정말로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이에요. 120년집 3층 120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된 것은 이민교회가 두 번 부흥됐잖아요. 아시죠? 80년대 80년대 가족 초청 이민하신 분들이 뭐 한 30명, 40명 들어왔어요. 그때 5남매, 8남매라잖아요. 70년대 이민 오신 초청하신 분들이 가족들이 80년 초부터 90년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교회만 하면 됐어요. 교회만. 그리고 두 번째 부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요? IMF. 우리 교회는 IMF 때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 유학생 선교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번트 리더십 목사의 서번트 리더십 뭔지 아시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그 서브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관 목사는 다르죠. 기관 목사. 담임 목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종식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3년간 기도를 시키세요. 3년간.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험하게 제가 그 육체는 손실했고 욕도 손실했습니다. 안 생겼죠. 10년 전까지도 우락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뇨로 그냥 싹 50% 빼버리고 당뇨를 다 빼버리고 제 아지트가 IMC에 그 다 받습니다. 정도로 제가 서울에서 계속 학교 다녔고 자,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역도 선수들하고 이 농구 선수, 국민대 농구 선수 1m 85 다 넘은 애들 그 당시 애들이 이 시내버스 못하고 다녔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빼시고 제가 당뇨를 65세 되니까 5년 전에 이렜게 그 정력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남자다르고 여자다르고 중성이 되고 중성 아무리 미녀 봐도 사람으로 보이고 인간으로 보이지 여자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내 신학과 성경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아하. 사람의 에너지가 정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잡고 계속 사탄이 장난하니까 엄한데 신경을 쓰는데 우리 선배님 얘기가 자기는 70 넘으니까 성경이 보이더래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좀 65세 65세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그랬어요. 목회를 보니까 참 배신의 목회였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이렇게 명상하면서 보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많이 잘못 배웠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지나갈 때만 해도 5년 했거든요. 한국에서만. 그래도 거의 PhD가 없었어요. 김유한 박사님, 신학 박사님, 저기 PhD죠. 템플에서 했어요. 정규. 우리 친구들이 다 80년 초에 웨스트민스터 80년 중반에 PhD를 받고 한국 나가서 정식 PhD가 있었지. 되게 목사님들 가르쳤잖아요. 한국에서 괜찮은 목사님들 봤듯이 여기 웨스트민스터 MDB만 하고 가르쳤더라고요. 우리가 정식 77회 처음에 MDB 생길 때 그때 저는 한 학교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유학기 열려서 주석책도 없었어요. 박윤선 박사님들 이렇게 주석 하나씩 나올 때고 요즘에 누가 박윤선 박사님 주석 봅니까? 구로잡기 강태익 박사님 뭐 당권 주석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근래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들이 자기가 논리를 세웠던 걸 정해놓고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더라고요. 아 이건 잘못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로 논문이 쓰여있지 않아요. 자기의 학문적 파악,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잘못 배웠고 많이 우리가 저기했다. 많이. 그래서 뭐예요? 세계 박근석 총장님 어쩌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목회를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좋습니다. 하나로 배워놨지 않아요. 신학교가 새롭게 변해야 돼. 그래야 참다운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면 아멘. 신학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신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잘못한 거면 신학교 교수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교 그 세미터리 아죠? 세미널. 우리 강태익 박사님이 그때 간증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처음 왔을 때 다운타운 텍스타인데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를 데려갔어요. 근데 12시 다 됐는데 내리는데 세미터리에서 내려주더라고요. 세미터리 공동묘지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바로 밑에 공동묘지 거기서 내려주는데 마치 부회가 학교에서 올라와 다행이지 큰일 났거든요. 세미너리하고 세미터리랑 구별을 못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발음이 안 좋아서. 세미너리 의미는 아죠? 세미너리 의미는 하나님의 종의 테스터 양성기가 있죠. 뒤로 얼어들면 다른 거 아세요? 다른 뜻 아세요? 귀신들이 집합소예요. 참 특이하죠. 세미너리가 신학교인 세미너리가 귀신들의 집합소예요. 거기서 잘못 배우고 오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 가르쳤어요. 대부분. 이제 눈이 띄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한국에 신율법지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 있어서 전부 다른 구원론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성경을 대변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신학파를 주장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서 올 때는 이게 목사님 다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20년 하고 그다음에 교수를 해야 되는데 신학박사 반대하면서 바로 PhD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고 저도 목회 경험 하나도 없으니까 헤매다가 그냥 은퇴할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
성경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고 저기 하는데 근래에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너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너무 잘못돼요. 그거 아시죠? 왜 성경 번역이 잘못됐는지. 한국 성서도 거외에 가장 그 수탁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 다음 각 개신교.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각 종파에서 신학자들을 파송해서 합니다. 파송했는데 그러면 어저스 타는 거예요. 서로 교단마다 주장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중간 단어를 쓴 거예요.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사본입니다. 사본을. 우리는 다수 사본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쓰잖아요. 한국 성경은 그쪽에 천주교가 보는 그 사본을 거의 쪽으로 거의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들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벌써 사탄은 가장 위에서 사본 싸움에서 벌써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성경으로 번역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고전문학을 하고 전공하신 분인데 고전문학 세상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책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다 띄었더라고. 헬라어 읽더라고. 여러분 신약을 헬라어로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습니까? 제가 LA에 유대인 박물관을 갔을 때 시급했어요. 고민학회 5학년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 성경 몸, 자음,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림책 있잖아요. 꼬마봐도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안 돼요. 여러분 국민학회 5학년 되는데 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약을 읽습니까? 우리가 중들보다 못해요. 종들 그거 산티 크리스 해가지고 불교 믿잖아요. 얼마나 돌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들었던 것, 알았던 것만 가지고 진리를 캐내지 않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고단의 수세에 넘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를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게 1년 만에 깨졌어요. 부임 딱 했는데 한국 신학교에서 총장 자리가 됐어요. 총장 자리가. 3개월 만인데 못 갔어요. 3개월만. 그 교회가 1년 만에 깨졌어요.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소위 small righteousness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기 의야. 목회자는 하나님의 가라 한번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렇게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란다면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멘토를 꼭 여러분 세 분 두셔야 돼요. 세 분. 목회길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 노아 시대의 그 커럽션한 죄성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가라고 그냥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야. 순수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해본다 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모 만들면 토시 하나 틀렸다고 장로와 그런 거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입사가 부엌에 못 가겠어요. 부엌에. 사뭇 부엌에 앉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훨씬 처음에 맞서 없으면 그리고 저는 그 비서를 계속 써서 목회해서 요즘에는 교회가 좀 돼서 파탄 비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교인들이 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그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는 사자 목사님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오늘 에베소리 4장 11절 12절하고 봅시다. 처음으로 목회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 문구죠. 근데 4장 여러분 것 다 아셔야 됩니다. 4장 11절 12절 봅시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죠? 영어 성경 some 이렇게 혹은이 아니고 오아리 아니에요. some, tools, 그거 그 some 그러니까 전부 복순대 단순대였어요. 그가 예수님이죠. 몇 명은 그 말이죠. 몇 명 혹은 some이라고 some 사도들로 혹은이 아닙니다. 아주 이건 버렸던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혹은 복음 전도자들로 그죠? 여기 목사와 교사로 그죠? 혹은이 아니죠. 여기 문장이 헬라 문장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완전히 분리될 때는 콤마로 나눴고 같은 것들 엔드로 나눴어요. 이것을 주석법은 다들 해석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혹 목사와 교사를 주었으니 콤마 포메라스 앤 디다스칼로스 카이 디다스칼로스 뭐냐면 이것을 고급 헬라를 해야만 나온 말인데요. 콤마로 찍고 엔드로 연결될 때는 The Grandeur Shape Ruler 그 뭐냐면 이것을 목사들 겸 교사, 목사들 즉 교사. 그러니까 이게 포맨 원래 목자로 돼야 되는데 목사 한 번으로 딱 목사 한 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고 포맨 케어링 하고 티칭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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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올라가면 뭐냐면 이걸 그 주석이나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는데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하자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없다고. 근데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를 누구예요?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내려놓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적 거예요. 사도 투 센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전파하겠다 그런 것. 그다음에 어떻게요? 우리가 그 선지자. 되게 사도와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것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붙이지 못하면 인도해 주는 것,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프트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를 개인 써놨겠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썼을 때는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왜냐면 성경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목회는 나의 갈 길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12절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이라는 주의 몸되는 법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 가는 길이고 의무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바리 로마서를 연구했던 사도바리 모든 책들은 사도바울은 압축된 단어를 써요. 압축된 단어.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그럼 그걸로 알아죠. 믿음. 그것을 3장 풀어주고 4장 25절은 완전히 풀어주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그 구원의 다른 말인데 구원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재판하듯이 확신을 주는 그런 문구가 의죠. 구원은 넓은 의미고 아주 좁은 의미가 의롭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를 욕구해 보면 하나님의 의예요.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저 불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던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가 구원도 공짜로 온다. 공짜로 그 권력이 잘못됐어요. 공짜로 하거든요. 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해요. 선물은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 언어를 보면 정확히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딱 하나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딱 했어요. 목사들이 가는 길, 성도를 온전히 하는가? 성도를 온전히 하는가? 네. 어떻게 온전히 하는가? 여기서 이제 내가 세미나 우리 때인데 카타르티스만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카타르티스 딱 한 번 나온 거 온전히 하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NIV는 to prepare, 준비시키는. 한국 성경이 되니까 요즘에 그 쉬운 성경 같은 것은 준비시켜. 그 한쪽밖에 못 하는 거죠. 한쪽. 제가 했죠. 사도 바울의 말은 굉장히 압축되었어요.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이한수 교수가 그걸 봤더라고요. 이한수 한국에 로마서 두 가지 미닝, 세 가지 미닝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를 쓴다. 아, 자, 그러면, 그, 의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풀어줬는데 로마 4장 25절 근데 죽으심과 죽으심은 속죄.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완전한 구원,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믿음만 보면 뭘 믿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유한계명 를 잘못 배웠고 지금도 거의 모르더라고. 두 번째, 피스티스, 믿음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를 잘못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구원파적 기독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의 참다운 정의, 믿음의 참다운 정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인과 싸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킹제이브 퍼펙션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압축된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삼중사역의 정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였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제자 삼는 것을 3년 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목회의 방법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3년은 뭐죠? 티칭, 교육. 그리고 뭐죠? 프리칭, 복음 전하는. 마지막에 뭐죠? 힐링. 우리가 어떤 파트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럴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제자 훈련은 그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부 압축된 말이 온전히 하는 카타르 티스몬이라 딱 그것도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카타르 티스몬 단어입니다. 명사로서. 제가 동사로 써준 게 있는데 동사로는 우리가 마가복음 21장에 4장 20절에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 것 동사로 쓰였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범죄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에 쓰시고 그걸 명사로 쓰였지만
동사 명사로 카타르티스. 카타르티스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예요. 부러진 탈골대 뼈를 딱 맞춰서 온전히 하는 거. 온전히 하는 거. 죄인들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만드는 것. 그때 그 성도가 올바른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고 서브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먼저 자기 자신이 영적 교회로 세워주고 그리고 비즈벨 처치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로 잘못 세워가지고 잘못 세운 장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번 여기도 계시지만 어떻게 어느 기도원에서 돌멩이 움직여서 교회 지시라고 그러는데 그 돌멩이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도 그래야만 참다운 사탄의 공격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한다는 것. 제가 놓쳤던 것, 신학교 놓쳤던 것 두 가지예요. 성경 많이 익힌 것, 언어를 익힌 것. 그리고 신학교 가장 문제인 것은 트레이닝이 없어요. 트레이닝. 가르침 안 해요. 시험 봐서 들어가죠? 시험 봐서 학점 나오죠? 어? 시험 봐서 강도사 쓰면 시험 봐서 목사 하시죠. 이건 아주 잘못됐다. 아주. 예수님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될 때 예수님의 코스대로 해야 우리가 목사로서 이 성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원칙. 카타르티스가. 지금 뭐냐면 잘 가르쳐야 돼. 그물을 꼽아서 고기들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하죠. 전도 훈련. 신학교가 임상이 없잖아요. 의사들 얼마나 6년 동안 훈련받죠. 4년 공부하고 6년 동안 훈련받죠. 임상도 없고 훈련도 없고 부교육자도 어떻게 해요? 파타임이라고 그냥 쓰고 있잖아요. 훈련하였잖아요. 각 파트를 돌려주면서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다른 목사를 만드는 데 목사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카타르티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신의 인비저빌 처치를 만들고 보이는 비저빌 처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재정화시키는 거죠. 카타르티스는 절대 잊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고대의 그 카타르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고대 그 헬라 그 고전을 보면 거기 뭐냐 영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아. 그걸 쭉 연구해 보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 더 나와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가정에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갈급했던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교육 그런 뜻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교육.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사역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코스가 뭐였어요? 40일간 재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오순절 기도하게 하는 거. 저는 가만히 생각해, 기독교가 왜 이렇게 2-300년마다 기독교 약해질까 이렇게 많이 연구해 봤는데 다른 종교들이 오래 가는 것은 법이 강해.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의 율법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규례 다 넘어뜨려도 돼요. 넘었어. 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구원에 관한 것만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율법으로 하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폼이
강하게 있을 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오래 지속. 진리로 알면 진리가 자유피한다고 해가지고 다 버려놔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롭게 놓으면 재성에 따라 죄를 짓는 성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죠? 어떻게 미국 시민이죠? 언더도 아메리칸노.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받죠? 사탄과 죄. 거꾸로 우리는 미국 시민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시민이죠. 누굴 따라죠? 성경의 법을,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가 바실레야. 그 전부 나라로 번역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왕은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국민 주권 따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미국 교회 따라가다가 한국 교회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이게 명절 굉장히 중요하다. 구정을 박정희가 그렇게 없애면 안 없애지잖아요. 안 없애잖아요. 구정을. 우리가 부활절 크게 명절화 시켜야 돼요. 부활절. 부활절.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는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그때 우리 교인들은 전부 우리 손자들도 다 그래서 돈 버려가지고 전부 하얀 양복, 하얀 드레스 살게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구정 추석 왜 기다렸어요? 딱 그때 두 번 어머니가 어사졌잖아. 어사졌잖아. 명절화 시켜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없는 걸도 명절화 시켰잖아. 그런데 기독교입니다. 비기독교들 더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리고 어순절 지켜서 우리가 온 교인이 목사부터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다 보였는데 그렇게 못한다. 힐링의 역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힐링이라면 다 이단시였잖아요. 이단시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이 80년대 최고 부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불교, 유교, 한국 도덕관념에서 잘 먹히던 환경이 됐어요. 환경이 됐어요. 이동환 목사님 그때 설교 너무 좋았거든요.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목사 설교 그대로 카페에 번역해 가셨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 몰랐잖아요. 너무 새로웠잖아, 새로웠잖아. 요즘에는 카피도 못 하죠. 다 들키니까. 들키니까. 지금은 어때요? 좋은 설교들이 핸드폰으로 다 듣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령의 역사,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봐서 은사가 나타나서 말씀의 진리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움직이고 쪼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공부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15년 공부밖에 PhD도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인제서 보니까 다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도 로마서 강의 교수했거든요. 이제 다시 보니까 잘못 가르쳐요. 이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다 학자들이에요. 걔들 다 한국 들어가서 한국 교육에 다 망쳐놨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쌓으면 늦는 거예요. 좋은 멘토들 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카타르티스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육, 훈련, 힐링, 그리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 충만케 하던 성령의 충만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그럴 때 참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참다운 예수님의 몸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사면이죠. 그
아들을 근데 지금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전문이 끝나면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하려고 해요. 딱 가장 목사 아들이 목사가 나와야 그 목사는 참다운 목사예요. 아멘? 아멘. 사모가 그 남편 목사를 인정할 때 참다운 목사. 목회를 보니까 교인들을 속이시고 주변 사람 친구 다 속이시는데 아내한테 자식한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내하고 자식한테 존경받는 목사. 아멘. 수가 만 명에 열 명 그 상관없이 그럴 때 참다운 목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 네. 우리 이제 미주 그 고통하고 친구인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 누가 자기를 괜찮은 목사라고 했다. 주님 만나면 그 목사 너 괜찮은 목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괜찮은 목사. 최고의 목회는 뭔가? 마지막 다 떠나는 거예요. 최고의 목회는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한 거예요. 그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사모예요. 사모. 아멘. 사모. 다 떠나요. 자식에게 떠나고 옆에 사모만 남아. 죽으면 예수님만 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친구가 박 목사 전화가 왔어요. 사모한테 진짜 사랑했어. 절대 이길 수 없는 걸 내가 알았어. 둘이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옆에 미국 할머니가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 강아지를. 그래서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여보 그 당신 친구 저 걸어가네. 그래. 뭔지 알겠어? 걔가 당신 친구예요. 그럼 걔 같은 그런 거예요. 사모보다. 사모가 씩 웃더니 육자가 쫙 뜬 거죠. 걔를 보고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이걸 알아들여야 센스가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못해요. 남편이 뭐 남편보다는 걔 새 누구래요. 브라스키라는 거예요. 절대 못 믿어요. 사모 이기려는 남자들은 절대 못 가거든. 져주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남아. 두 사람만 남아. 두 사람만.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은 세금 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 세금 보고. 그 다음에 연금 꼭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좁은 집이라도 사셔야 돼. 좁은 집. 끝날 때 그냥 깨끗해 교인들아. 부담 안 줘. 깨끗해요. 대형 교회 1,000명 넘은 교회 아니면 전례비 줄 수가 없어요. 얼로 사례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담임 목사 그 11조라도 연금 내야 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수입이 많지 않아 한쪽으로 쏟아진 연금을 드세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 아예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60 되기 전 55세부터 재산을 아예 없애가지고 미국에 전액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수입이 적을 때는 한쪽으로 소셜 연금을 한쪽만 세금 먹어야서 안 그러면 반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하시고 세금 얘기하면 내가 깜짝 놀랐어. 이번에 팬데믹에 목사님들이 팬데믹 베네핏을 못 받은 분이 반이 넘더라고. 세금 보고 안 해가지고. 팬데믹 때 종교들 혜택을 못 받았어, 목사님들이. 세금 보고 안 했대요.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하셔야 돼요. 노후 준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집 사람들. 박성인 목사님 내가 얘기도 샀어요. 그래서 사례 주택, 비가 나오잖아요. 보통 뜨리베드를 주잖아요. 조그만 집 사면 5년 후에 큰 집을 옮겼으면 다운페이가 발화되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야 피해를 안 돼가고 깨지지 않는 목사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목회. 무슨 목회? 사모님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잘하는 목회. 이것이 마지막에 성공한 목회. 네, 성공한 목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민교회 4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은퇴 나이가 내년에 제가 은퇴합니다. 은퇴자면 타이어를 새로 띄어서 새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은퇴하지만 참 은퇴하면서도 저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참 이민교회 지금 목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회 현장을 떠나고 후배들 목회를 물려서 가장 안 좋은데 제가 지나가 가면서 또 경험했던 것, 여러 가지 느꼈던 것을 시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흥된 교회 다 리서치해 봤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몰아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왜 이렇게 부흥되냐. 그런데 그분들의 딱 하나 보면 초창기에 기도만 했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잡아넣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세계 너무나 잘하고 참으로 형,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맞는 멋있는 목회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목회자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정말로 너는 괜찮은 목사님이었다고 칭찬받는 또 사모님에게도 당신은 진짜 목사야. 아들, 딸들에게 진짜 목사님이었어. 그런 칭찬받는 목사. 그것이 바로 성공한 목사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